그 18년 지기 친구잖아요. 네. 그렇죠? 그래서 케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셀프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써달라고 했는데 일단 은혁 씨 보고서에 나에게 동해는 바보 멍청이 해산 먹는 게 말미잖아요.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 단어를 들었고 귀여운 멘트네요. 네, 추억의 멘트. 네, 그만큼 씨, 아핀다는 거죠. 그렇지 그렇지. 네. 그 동해 보고서에는 나에게 은혁은 생각해본 적이 점점점. 네. 그 왜냐면 굳이 생각 안 해도 우리는 친구니까. 아 근데 네네네. 바보 네. 해산 먹는 게 말미잖아.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. 그건 근데 진짜예요. 네. 그건 근데 진짜예요. 네. 진짜 얘가 바보 해산 먹은 게 말미잘이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. 그 동해니까 이제 네. 바다에. 아하. 이상하게 묘하게 아무 말이 아니야. 아닌데 아무 말인데 아무 말이 아니야. 되게 퍼즐처럼 잘 맞죠. 이상해. 친하면 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고.